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코어수리 영어 신한국 선생님 동생 신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해서 한 4개월 정도 영어를 빡세게 진짜 빡세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이랑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And what is your future ambition? What is your hope for the future? My future Because your ambition. English is so good now, so yeah, it's going to keep getting better. So what do you hope to achieve? My ambition is I want to help many people in Korea speak English well, and with my brothers, and we want to go American and Japan and China. So I want to go many country. 근데 사실 이게 안 하다 보니까 금방 실력이 내려가더라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공부한 것도 남아 있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목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는 사실 막연하게 그냥 영어 잘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 형한테 좀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형이 미국에서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 버클리라는 데를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이제 그런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냈다라는 게 너무 멋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형이 배운 게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사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뭐 인문학 공부 같은 거 철학 공부 같은 것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려면 영어로 된 이제 영상이라든지 영어로 된 이제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 또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좀 획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한국말밖에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사항들 때문에 어쨌든 영어 공부를 진짜 해서 미국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화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종 목표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뭐 컬리지라도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빡세게 잡으면 이제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작은 목표죠. 작은 목표는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어요.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살면서 한번 거기에 문화를 체험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돼서 영어로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좀 이제 대학 준비를 해서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종일 이 훈련에 매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2시간, 평일에는 1~2시간 정도 최소, 그리고 주말에는 최소 3, 4시간 정도를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저 혼자 해서 뭐 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내용을 이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서 나누면서 단한 명이라도 뭔가 좀 같이 하려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근데 뭐 저희 코어 소리 영어 강의 뭐를 굳이 결제하지 않아도 이제 리핏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같이 훈련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리핏은 이제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랑 같이 함께 훈련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함께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핏을 이제 제가 다음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담을 예정인데, 그때 제가 리핏, 모르시는 분들은 리핏 사용법이랑 그리고 거기에 올라간 이제 저희가 구매한 영화들 있거든요. 그 영화들도 함께 해서 다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다음 영상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